트러블 인생 지긋지긋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기적의 트러블 극복템이다. 여름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겨울입니다. 여드름균을 없애주는 데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요. 요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에요. 이 제품은 여러분 쓰면 쓸수록 좀 괜찮네? 요 정도로만 해줘도 진짜 정말 달라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피부 예민러 인생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효과 많이 봤다 싶은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면서 루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한마디로 기적의 트러블 극복템이다. 트러블 인생 지긋지긋하지만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최대한 잠재워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템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 트러블 10개 날 거 2개 3개만 나도 솔직히 성공인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심하게 뒤집어졌던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퉁불퉁 파인 흉터 없이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건 사실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메이크업 지우면서 하나하나씩 발라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추천 플러스 루틴이옵시다. 일단 세안밴드부터 좀 해줄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세안밴드는 아리얼의 휘핑 클렌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획 세트로 같이 이게 증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세안할 때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부분만 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포인트 리무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솔로 되어 있는 리무버 제품을 이용해서 눈썹도 그냥 쓱쓱쓱 칠해줘요. 저는 오늘 클렌징 오일과 폼은 브로드리들이라면 진짜 모를 수 없죠. 아리얼 애플 사이다 pH 밸런스 클렌징 오일 폼.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사용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오래 쓴 제품이어서 공병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일단 클렌징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1차 세안이잖아요. 1차 세안에 가장 많이 쓰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을 정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형에 있어요. 물같이 워터 에센스처럼 찰방찰방하면서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분이 잘 올라오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펌핑하고 반 펌핑 정도를 짜요. 그리고 얼굴에 그냥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이게 무거운 오일리한 그런 리치한 사용감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 코 주변, 이 턱 주변 있죠. 이런 각질이 잘 쌓이는 부분들은 특히 겨울에 진짜 유난히 좀 까끌까끌할 때 많잖아요. 근데 워낙 무겁지 않으면서 보습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자극 없이 각질을 같이 케어해주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 다른 데보다 여기 턱 밑에 트러블이 되게 쉽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리얼 애플 사이다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그 전에 엄청 와라라락 났을 때에 비해서 효과를 너무너무 많이 봤던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트러블 극복템으로도 매번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쓰면 쓸수록 자극 없이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애플 사이다 라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못난이 사과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만든 그런 애플 사이다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사과즙, 사과 추출물, 이탈리아산, 사과 식초를 이용을 해서 만든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헤드나 피지, 뭐 트러블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정말 편할 거예요. 그럼 식초 자체를 그냥 단순히 희석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좋고 자극은 낮은 그런 클렌징 오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도움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롤링을 해주시면 각질 사이사이에 오일이 마사지가 되면서 메이크업 잔여물도 한번 밀리고 그리고 각질도 스르륵 케어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는 말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 10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유화 과정이에요. 물을 묻힙니다. 지금 이렇게 싹 유화가 되고 있어요. 롤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 무너지는 구간이나 메이크업이 잘 끼기 쉬운 구간들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롤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클렌징은 여름에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피부 표면에 가시적으로 유분이 너무 잘 보이고 번들번들하게 잘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름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겨울입니다. 바로 각질을 좀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탈락시켜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유화 과정을 통해서 살살살 롤링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묵은 각질들을 케어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겨울에 과도하게 각질 제거를 많이 하면은 피부가 오히려 더 들뜨기 때문에 클렌징을 꼼꼼히 하는 습관은 진짜 사계절 내내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메이크업들이 그냥 싹 녹아지면서 유화 과정이 싹 끝나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로 좀 헹구고 클렌징 폼 들어갈게요. 자, 클렌징 폼은 아리얼 애플 사이다. 네. 뭐 밸런싱 클렌징 폼 사용을 할 거고요. 저는 한 요 정도 짜가지고 하는 편인데 그냥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품을 오밀조밀하게 살짝만 롤링을 해주셔도 거품이 정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묻혀서 꼼꼼하게 나머지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피지들을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혹시 손 말고 조금 더 꼼꼼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클라우드 브러쉬를 이용해 주셔도 좋은데요. 이 브러쉬도 아리얼의 휘핑크림 클렌저 요 이 세안밴드 줬던 그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 다른 기획 세트에 이 브러쉬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를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폼을 좀 충분히 넣어줘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조밀조밀조밀 하면은 거품이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얘로 그냥 살짝살짝 이렇게 쓸어주듯이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살짝만 케어를 해주면 돼요. 혹시 브러쉬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롤링하면서 제가 원래 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동글동글동글 말아주면서 제가 이 폼을 정착한 이유가 약산성인데도 거품이 정말 잘 나오고 되게 마무리감이 부드러워요. 설명하면서 하느라 생각보다 세안 시간을 되게 오래 썼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이 과정까지가 1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1분 이내에 끝내주는 게 좋아요. 빨리 세안하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클렌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피부가 잘 무너지는 그런 피부여가지고 이럴 때마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어서 보라돌이들도 이 세안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아리얼 애플사이다 클렌징 라인들이요. 국내 최초로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전문적으로 진행한 원조 브랜드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괄사 세트로 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그 괄사 세트로 되어 있는 이 클렌징 오일 기획 세트가요. 1월 4일 딱 하루 동안만 24,000원인데 18,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 클렌징 폼 기획 세트는 14,000원인데 11,300원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딱 1월 동안만 아리얼 솔직히 클렌징 제품들 진짜 유명하잖아요. 베스트 제품들 총 7가지가 다 세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다면 이때 꼭 겟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매끈매끈하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좀 피부결 자체가 되게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 나요. 저는 오늘 스킨케어도 트러블 극복할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들 플러스로 제가 좀 효과 봤던 그런 연고들까지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고를 하나 발라줄 건데 이거는 다크린이라는 연고입니다. 이거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 연고고요. 이게 실리실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잔 각질도 제거를 할 수 있고 투명하고 묽은 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나는 부위에 살짝살짝 얹어주기가 좋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여기에 갑자기 뭐가 나온 거 있죠? 꼭 이런 거 찍으려고 하면 뭐 나더라고요. 약간씩 좁쌀이 올라온 부분들도 살짝 발라줍니다. 여드름 균을 없애주는 데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여드름 자체에 사용하면 효과도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화장품만으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연고나 병원에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갈 건데 스킨케어도 제가 트러블 극복으로 도움을 많이 받던 제품들 또는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은 아이템들 위주로만 좀 챙겨왔어요. 토너는 이 제품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입니다. 이렇게 솜에다가 충분히 좀
좀 묻혀줘요. 이렇게 완전 절여지는 정도? 그래서 볼에다가 좀 붙여주고 이렇게 되게 잘 올라오는 부위들 있잖아요. 이 연고가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 싶을 때 진정되도록 살짝 붙여주세요. 수분감을 줘야 유분이 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유분이 안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각질이 그 위에 피부 표면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염증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해졌다 할 때 이 토너를 잘 사용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들이 이 파티온 제품들 쓰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보습 관리를 진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라네즈 크림 스킨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일부러 이 미스트 펌프를 사용한 제품을 많이 써요. 뭔가 겨울에는 좀 주기적으로 뿌려주면서 관리를 해줘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은 보습감도 같이 줍니다. 근데 이 보습감이 끈적이는 보습감이 아니고 좀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같이 크림 하나를 그냥 스킨에 녹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활용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떼어주세요. 이렇게 떼어주면 벌써 이미 수분이 되게 많이 차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잘 아물면 괜찮은데 살짝 이렇게 곪은 부분들이 이 상태에서 색소가 또 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타민 관리도 같이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구달의 청귤 비타씨 잡티 세럼입니다. 이거를 한 세 펌핑 정도? 이거는 유도체여가지고 정말 그냥 순하게 수분력 주면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특히 이 비타 세럼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편하게 수분감도 주면서 자극 없이 미백헤어 관리를 해주기가 좋아요. 환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안색이 좀 개선되고 부분적인 이런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같이 좀 부드럽게 케어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국소템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치료제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바이 ODTD의 스팟 카밍 젤이라는 제품인데요. 약간 SOS 좀 긴급 진정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티날이랑 나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여드름 치료제랑 또 같이 쓰면은 걱정되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드름 치료제 안 쓰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올라왔을 때 화장품으로 국소 부위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이런데 여기 보면은 엄청 작은 이런 게 났어요. 사실 엄청 큼직큼직한 막 라인들은 그런 거는 이거 하나만으로 막 싹 진정되고 이런 거는 바라긴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엄청 작게 작게 올라오는 좁쌀들 있죠? 그런 거 케어할 때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메디큐브 제품이고요. 센텔라 스카 연고입니다. 이거는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큐브에서도 살 수 있는 네, 약국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 스팟 카밍 젤이랑 차이를 보시면 얘는 약간 노란빛이고 얘는 살짝 화이트 컬러죠? 이 스팟 카밍 젤은 아예 그냥 밤에만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크리미하게 바를 것 같지만 되게 겔 제형이어서 엄청 부드럽게 스며들듯이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예민한 날에는 아예 저는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얇게 그냥 코팅해준다는 느낌으로 싹 쓸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마지막은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이에요. 저 이거 완전 하나 공병 다 보고 요즘에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 제품은 여러분 쓰면 쓸수록 좀 괜찮네? 되게 부드럽게 호불호 없이 뭔가 하나 거슬리는 거 없이 사용하기 좋은 수분크림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마무리해주면 다음날에 정말 컨디션, 피부 컨디션 진짜 예술. 아까우니까. 이게 수분 관리만 잘해줘도 막 확 올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효과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피부가 정말 깨끗했다가 갑자기 막 또 확 뒤집어졌다가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케어를 해주고 이 정도로만 해줘도 진짜 피부가 여러분
정말 달라요. 제가 그걸 너무 잘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추천을 해주면서 왜 추천하는지 같이 써보면서 좀 루틴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아예 없어지고 막 제거되고 이런 건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습관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피부가 무너지더라도 그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 텀이 되게 짧아지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꾸준히 사용하고 정착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플러스로 트러블이 막 올라왔을 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보라돌이들도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